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저번 시간에 잡은 매미나방 유충에서 나온 아주 특이한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기생고치벌류입니다. 사실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생고치벌 쪽이라는 건 알게 되었습니다. 저번 영상을 좀 참고해보면 이런 식으로 기생고치벌의 유충이 있었는데요. 지금 지난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고치를 들고 성충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진짜 엄청나게 한 5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성충이 아쉽게도 지금 죽어 있네요. 처음에 뭐가 날아다닐래 날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기생벌이더라고요. 와, 벌써 우화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신기했어요. 자, 기생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생벌은 이제 곤충의 유충, 예를 들면 이제 나방, 나비, 그리고 각가지 이제 말랑말랑한 이제 유충들, 막 사슴벌레의 유충에도 이제 산란하고요. 여러 가지 곤충의 유충들에게 산란해서 거기서 이제 기생벌의 유충들이 자라고 나중에 뚫고 나와서 이렇게 고치를 짓고선 성충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충에게도 이제 산란하지만 저희에게 해를 주지 않는 곤충들에게도 산란하기 때문에 해충만 잡는다고는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성체 벌이고요. 여기 이제 모여있는 게 기생벌의 고치들입니다. 아무래도 저렇게 검은색으로 변한 고치들이 이제 곧 우와 곧 성체로 나올 개체들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이제 저번에 빨려먹은 매미나방 유충 이렇게 죽어있는데요. 이 기생고치벌에 기생당한 유충들은 체액이 다 빨리고 나서 이제 유충들이 나오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 기생고치벌이 아무래도 매미나방의 이제 해결책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고치들이 그리고 생각보다 좀 단단해요. 제가 만져보면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고 누에고치 만지는 느낌으로 좀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기생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된 거는 진짜 처음 봐가지고 완전 신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있으면 이 개체들이 잔뜩 우아할 것 같은데 우아하고 나서 제가 한번 다시 생체들을 찍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과연 매미나방 유충을 잡아왔는데 거기다 또 살아날지 그거 실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